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정보는 다 함께 여러분과 나눠요. 저희 다육이 키우는 우리들끼리 좋은 다육이 정보 함께해요.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55-2번지 조아 다육농장 다 함께 가실까요? 다육이 나눔 이벤트 모두 참여해주세요. 다육이. 다육이 동영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중요하잖아요. 건프로에게 제일 중요한 일과죠. 다 함께 보시죠. 택배 가능한 조아 다육 농장 샤포테 다육이 좋아하다가 다육이 유튜버가 된 건프로입니다. 라이언킹 구경만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면 다육이들이 더 이쁘고 근사하게 물들죠. 화이트 크리니 다육이 나눔 이벤트 마감은 10월 13일 밤 12시입니다.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채널 좀 키워주세요. 왕언니들. 화이트 그린이 보고 계십니다. 영화도 보면서 그냥 울면서 봤던 그런 영화인데 오늘 그 책을 다시 읽으니까 옛날 소녀 감성도 나고 이렇게 가을 찬바람 나면 마음이 싱숭생숭 이럴 때 다육이 키우면서 우울증, 스트레스, 극복 우리들이 행복한 시간 살구 미인 금 금종류 다육이 치곤 비싸지 않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장 처음 금종류 다육이 사면서 저렴해서 뿌듯했던 기분? 너무 저렴해서 좋았죠 뭐. 다른 다육이들처럼 햇빛과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면 돼요. 입꽃이 잘 되는 살구 미인 금 이어서 실루엣 대품 다육이들은 멋있지만 작은 다육이들은 사랑스럽죠.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러운 다육이들 보고 계십니다. 루비도나 굵직한 입장이 매력있는 새롭게 달린 자구들이 계속 커가면서 대부분의 다육이들은 얼굴이 좀 작아지기도 하죠. 자연스럽게 다육이들 강제 다이어트 요즘같이 쌀쌀한 가을에 키우기 좋은 색이 아주 예쁜 젤리 피치 소장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다육이 몸값 거한 귀한 품종입니다. 수량 넉넉한 핑크 스팟 묵은둥이 핑크 스팟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입장 테두리가 얼마나 빨갛게 따글따글 건강하게 예쁘게 물드는지 갑니다 갑니다 2부 금 식구들과 주말이라고 유쾌하게 외식까지 했는데 야밤에 편집하느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다육이 건프로라고 하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왼쪽은 이부금, 오른쪽은 핑크 스팟 오신 김에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 따봉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메비우스 한몸값 하는 메비우스 금 다육이 아시죠? 이 아이는 메비우스 힐링하는데 최고의 영상 다육이 모두 행복하게 보고 계시죠? 썬파워 보고 계신 아이는 썬파워 다육이 영상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시면 조아 다육농장에 문자 전화 부탁드려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다육이 구입하는 소비자 미세먼지 유튜버예요. 보고 계신 아이는 샬롯 건강하죠? 샬롯 크기 비교하시면서요 다육이들을 구경해주세요. 가끔씩 건프로가 다육이 화분 손에 들고 찍을 때 그때 제 손모양으로 다육이들 가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샬롯 크기에 따라 다육이 가격은 상이합니다. 천대전송 철화에 꽂혀있는 건프로 그런데 오늘 또 허니핑크 왜 이렇게 이쁘죠? 가는 날마다 그냥 이 아이도 이쁘고 저 아이도 이쁘고 그날그날 꽂히는 아들이 다 달라요. 허니핑크 군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을 즐겁게 해드리는 건프로 이번 아이 너무 이쁘죠? 라틴애예요. 여유있게 다육이 영상 구경하시고 직접 농장에 방문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택배 주문해주셔도 됩니다. 귀엽고 건강한 신상 다육이들 조아 다육농장 이어서 갑니다. 홀딱 반했지 뭐예요? 로사핑크 이 아이는 그냥 찍으면 찍는 대로 얼굴 자체가 그냥 조명판이더라고요. 로사 핑크 다육이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상 촬영할 정도였어요. 굉장히 이뻐요. 건프로 추천이요. 초코 젤리 영상 끝부분에 건프로가 링크 걸어놓을게요. 다육이 나눔 10월 13일 밤 12시 다육이 나눔 이벤트 마감합니다. 세 분 추첨할게요. 댓글 정확하게 달아주세요. 초코 젤리
세상에 계신 다육이를 사랑하는 모든 왕언니, 왕오빠, 우리 젊은 언니들, 소중한 구독자님들, 우리끼리 즐겁게 놀아요. 뭉크, 붉게, 주황빛?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뭉크, 본격적인 다육이들의 계절이 맞긴 맞네요. 힐링도 되면서 다육이 집에서 바라보면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린 모두 다육이 하나로 대동단결되는 에보니,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 구입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뭐 제 농장 아니니까 즐겁게 다육이 영상 봐주시고 마음속에 모든 화를 풀고 가세요. 다 같이 즐거우면 그걸로 만족이죠 뭐. 집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내일 다시 가? 말아? 로즈가넷 레드. 하나하나 입장의 선이 너무 곱고 색이 얼마나 이렇게 얌전하고 참하게 물들었는지 로즈가넷 레드. 농장에 방문할 때마다 쏙쏙 영상 속에 다 못 담는 다육이들이 더 많은 조화 다육농장. 농장에서 잘 키운 건강한 누브라 창. 바로 입양하셔서 예쁘게 분갈이하셔서 구경하세요. 다육이 입장을 송곳으로 만져봐서 입장이 얇아지거나 쪼글쪼글해지면 다육이들 물을 주시면 됩니다. 러블리 로즈. 다시. 수영 멋진 묵은둥이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국민 다육이죠? 이렇게 목대 굵은 러블리 로즈 보셨나요? 여길 봐도 저길 봐도 건강하고 잘 다져진 러블리 로즈. 작품 같은 러블리 로즈. 언제 이렇게 귀엽게 키우셨죠? 바로 엘 히어로. 썸머로즈 엘 히어로. 비슷한 듯 완전 다른 짱.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장미 한 송이 같던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자기들만의 둥글둥글 아주 예쁘죠. 이런 애들 옆에 끼고 정동진 선크루즈 리조트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하룻밤 쉬다 왔으면 좋겠네요. 가을 하니까요. 낭만 가득한 다육이 아르제. 행복하고 명랑하고 밝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다육이 보는 시간이 힐링 시간. 모든 스트레스는 건프로도 다육이 키우면서 푸는 것 같아요. 매직 램프 금. 신상품이죠? 매직 램프 금. 오른쪽은 프릴 마디바가 있었고요. 매직 램프 금입니다. 금 나와라. 뚝딱. 보이시죠? 프릴 마디바. 마디바 대품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구경하고 계시죠? 돈 안 드는 공짜 다육이 방송 프랭크. 프랭크 또 대품으로 키우면 엄청 근사하거든요. 지금 이 다육이도 작지 않은 크기예요. 예쁘게 물 잘 들은 다육이 입양하셔서 농장에서 기분 그대로 집에서 만끽하세요. 마리아. 다육이 판매 순위에 항상 상위를 차지하는 마리아. 다육이 매니아들이 꼭 품고 계신 마리아. 다음은 장미월령이에요. 장미월령 이 아이들이 또 끝내주는 아이죠. 부담 없이 입양해서 장미월령에 대해서 알아가세요. 글쎄 건프로 다육이 영상을 보고 싶은데 아직 핸드폰에 유튜브 어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변 언니 동생분들 좀 도와주세요. 추석 연휴 때 새로 들어온 신상품 캐라리언. 영상 속 보이는 수량이 지금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쁘고 아기자기한 화분에 분갈이 하셔서 옷만 새로 입혀주세요. 그냥 보는 그 즉시 힐링. 진짜 다육이 매니아, 진짜 다육이들 키우고 싶다면 마디바. 바로 한때 비싼 몸값 자랑하던 마디바예요. 마디바를 또 키우셔야 진정한 매니아가 됩니다. 흑장미 군생이에요. 묘한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흑장미 색에 진한 색을 띠는 게 자기들만의 모습을 뿜뿜 뽐내고 있네요. 흑장미 군생. 홍상생술. 홍상생술 헬리아랑 또 비슷하게 컬러가 들어가지만 막상 보면은 완전히 홍상생술. 홍상생술 보시고요. 묵은둥이 라울도 보이네요. 퀸 비즈. 내일은 또 친구한테 저희
시댁 고춧가루 또 팔기로 해가지고 그것도 배달하러 가야 돼요. 그거 고춧가루 배달한 다음에 다육이 농장 방문해서 또 다육이들 구경도 하고 또 구입도 하겠죠 뭐. 뭐 맨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매일 다육이 사는 여자 건프로. 랑콤. 환엽 랑콤. 어떻게 이렇게 입장 표면이 모공이 1도 없는 건강한 부드러운 제 피부가 저랬으면 좋겠네요. 화이트 에보니. 이 아이 엄마가 누굴까요? 어머님이 누구시니? 정말 건강하고 카리스마가 뾰족뾰족 손끝에 빨갛게 물이들은 게 그 뭐랄까 매니큐어만 손끝에 한 방울 점으로 똑똑 떨어뜨린 그런 느낌? 화이트 에보니. 조아 다육농장은 6종 도감마리아와 창종류 다육이 전문 매장입니다.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55-2번지 6종 도감마리아 전문 매장입니다. 키핑장도 있고요. 다육이 농장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접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셔서 다육이들 구경하시고 택배 주문도 해주세요. 건강한 6종 도감마리아 보시면서 건프로 다육이 여러분들 이왕 오셨으니까 좋아요 따봉 부탁드려요. 블랙마리아. 다육이 이름이 블랙마리아. 여러분들을 위한 다육이 힐링 영상.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다육이들이 예쁘고 고급지게 물들어갑니다. 다육이에게 반하세요. 건프로한테 반하시면 안 돼요. 안 돼. 다사랑. 모두가 반하는 아이죠. 다사랑. 열심히 땀 흘리며 자기 모습을 뽐내고 있는 아주 뾰족뾰족 입장이 얼마나 두껍고 튼튼한지 반했어요. 고급스럽게 아주 빨갛지도 않고 주황빛 빨강으로 물드는 헬리아. 어때요? 묵은둥이 라울은 계속 옆에서 찬조 출연하고 있네요. 헬리아. 조화 다육농장에 무수히 많은 다육이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 다육이들을 모조리 다 찍어서 올려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린 샴페인. 크기 보셨죠? 그린 샴페인. 호주 마리아. 아니요. 다시. 환엽 호주 마리아. 목감기 조심하시고요. 휴일 아침부터 반갑게 다육이들 예쁘게 상큼하게 물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조화 다육농장 시그니처 상품이죠. 6종 도감마리아. 저마다 자신의 모습을 뿜뿜 예쁘게 기쁘게 뽐내고 있네요. 어떤 아이가 마음에 드시나요? 초록초록하다가 이렇게 붉게 파랗게 노랗게 물드는 카멜레온 같은 다육이들. 우리가 다육이를 안 이뻐할래야 안 이뻐할 수가 없잖아요. 명랑하고 밝게 다육생활 해주세요. 묘하게 아주 묘하게 생겼죠? 인젠스. 다육이 이름이 인젠스. 아, 비슷비슷하게 생긴 다육이라면 이렇게 생소하게 생긴 다육이 인젠스 어떠세요? 이번 기회에 입양해보세요. 아프리카 수입 다육이죠? 파키피덤. 파키피덤이 글쎄 이런 수영을 뛰는 아이예요. 연두빛에 가운데는 뽀얀 백분이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백분 있는 이 아이는 한 몸값 하더라고요. 글쎄 파키피덤 고급 아이예요. 이 아이들 수입 다육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파키피덤은 매니아층이 다양하죠. 이름을 잊어버린 다육이들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고 이름 찾았다는 분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파키피덤 수영이 참 근사하면서 특이하고 뭔가 남들은 없는 다육이? 쉽게 구하기 힘든 파키피덤. 며칠 신경 안 썼더니 혼자서 이렇게 뿜뿜 예쁘게 색을 입었네요. 조니 워커. 끊기고 막힘없이 끝까지 한 번의 다육이 영상 봐주신 여러분 따봉. 항상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들 다육이들 예쁘게 물드는 모습들 집에서 다 보시면서 힐링하고 계시죠? 아침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즐겁게 다육이 영상으로 힐링시켜드리고 싶은 건프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육이 나눔 이벤트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